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자, 요한복음 15장 들어갈게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표현합니다. 주님이 바로 본질, 진리란 뜻이에요. 우리는 그 진리의 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정확히 표현합니다. 난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이 참 포도나무의 농부라. 우리가 예수님께 접붙어 있으면 하나님은 접붙은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가 되게 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의 농부니까. 아멘. 주를 믿는 자라면 여러분들은 이 1절 내용을 잘 아셔야 됩니다. 교회 생활만 한다 해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하게 여러분들은 예수님께 접붙여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느란 가시는 많이 맺어질 거래요. 가시를 많이 맺기 위해서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을 깨끗지 않은 일을 하실 거고.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의 15장의 핵심 내용이고,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라면 이 15장의 핵심 내용을 알아듣고 이인에 대한 믿음을 보이고 이 주님을 쫓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며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걸 구하고 바라는 자가 돼서는 안 되고, 우리는 오히려 예수를 믿음으로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먹고 사는 거에 연연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의 고역생활 때문에 하나님한테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고, 또한 단에 서서 있는 자도 세상 것을 구하는 자가 되었기에 하나님 나라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다 그릇되어 제갓길로 간 길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은 조그만 화가 오거나 고난이 오면 하나님이 시덥고 혼을 내신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들은 바로 그들이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3만 봐도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에겐 여호와가 목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은 참 포도나무의 농부라고 그랬어요. 예수로 여러분들은 가져야 되게 하고, 여러분은 예수로 접붙임 받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농사짓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표현했고, 시편 23편은 주님이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더랬어요. 의의 길로 인도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나라로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인도할 때 비단길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할 때 주님의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영혼을 소생시키며 의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만난 그 시평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는 거예요. 그때 내 몸은 해를 받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를 받는데도 우리는 그 해를 받는 그 장소에서 우리를 해하게 할, 우리를 어둠이 되게 할, 죄악이 되게 할 사자 입에서 주님은 건지고 또 건지며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그 길을 가는 우리의 잔이 더욱더 넘치게 하는 성령 충만함에 이르게 하신대요. 지금 요한복음 15장은 지금 그 내용을 간추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접붙여 있으면 과실은 절로 맺을 거래요. 그리고 주님은 신성의 열매를, 즉 성령의 열매, 그 나라 사람이 되어서 빛이 되어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있는 자가 되도록 그 과실을 맺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깨끗이 하신대. 그러기 위해서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내게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 과실은 맺지 못한다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아버지께서 그 예수로 우리를 성장시키는 거예요. 예수로 성장시키고 예수로 장성한 자가 되고 예수로 길리는 것이 여호와께서 농부가 되는 날이고, 주님은 그 영혼의 영원한 목자가 되는 날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봐야 됩니다. 사람이란 것은 신앙을 갖고 세상에 살다 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이 출애굽하기 전에 고역생활에 시달린 것처럼, 먹고 사는 문제에 시달린 것처럼, 먹고 사는 것에 시달리다 보면 그들은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하늘로서 오는 영광, 하나님 나라를 구하지 않아요. 세상에서 먹고 살
본능에 대한 자신을 살리기 위한 세상의 복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구하는 걸 너는 구하지 마라. 그들이 또 진 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그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보다는 중요한 것이 없다고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너는 저들이 구하는 걸 구하지 말고 넌 도리어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랬을 때 그 나라와 의를 구했을 때 그 길은 험한 길이요 가시밭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길로 인도받는 다윗은 시편 23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말씀을 쫓아 그 나라와 의를 구해서 그분께서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며 그 윤례를 쫓아 그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오히려 진리 가운데 행할 수 있는 내 모습은 안 나오고 또한 진리 가운데 행하게 할 것이 내 앞에 있지 않고 다 어둠뿐이라는 거예요. 진리를 따라 행하려고 했더니 내 몸이 해를 받고 많은 손해를 받으며 잃게 되며 또한 내 명예도 실추될 수밖에 없는 진리 따라 행하다 보니 내 안에 있는 것은 어둠밖에 없고 내 영혼은 그 진리 따라 행할 때 해를 받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날마다 죽느라 그랬어요. 이것은 바로 자신이 날마다 해를 받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를 받는 그곳에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 하나를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경책과 주님의 은혜를 통해서 내가 그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되게 했다는 주님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자존심이 상할 때가 많아요. 자존심 상하면서까지 하나님 명예에 예하지 않고 돈을 잃어버리면서까지 또한 돈에 대한 배신까지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속임을 당하면서까지 진리 따라 행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해를 받으니까. 그런데 진정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나라와 의를 구하고 세상 것을 구하지 않는 자라면 특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라면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는 자라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나라를 구하라는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자라면 또한 주님을 사랑으로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그들은 기꺼이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해를 받을지라도 그들은 결단한 그대로 그 복음을 쫓아 행한다고 할 겁니다. 행하려고 할 때 이 세상에 있는 어둠은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지 못하도록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보이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쫓지 못하도록 온갖 방해와 해방을 우리한테 진행할 거예요. 어둠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빛이 되는 걸 어둠은 허락치 않아요. 끊임없이 어둠은 해방합니다. 그때 내 몸은 해를 받는 겁니다. 그럴 때가 바로 여러분들 돈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자존심 문제, 명예 문제 그럴 때 여러분들은 거기서 하는 명들을 못해요. 자기 몸에서 벌써 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해받는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책망하며 그 어둠을 이기라,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면서 그 존재를 위로하면서 아니하면서 이끌어냅니다. 그때 그 영혼은 해를 받으면서 자존심 상하면서 아버지 명도로 행하였더니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 되어 나를 진리 가운데 썩지 않는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할 주님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고 이제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 다닐지라도 사자 입을 통과할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 하나이다. 아멘. 성경은 이렇게 그 나라에 들어갈 자들이 겪을 일에 대해서 기록해놨어요. 이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바로 주님의 뒤를 따른 모든 자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 삶에 고난이 그치지 않았어요. 복받은 자들이죠. 욕 같은 경우도 고난 속에서 주님 만났어요. 그동안 주님을 믿고 주님 안에 복을 받아 그 주님이 주신 복락을 누리며 가족과 함께 잘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이 되지 않은 욥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알지 못하는 욥 그리고 그분의 길을 알지 못하는 사망의 길도 모르고 광명의 길도 알지 못하는 영적 상태에 머물러 있는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속에만 있고 그분이 주신 복된 속에서 살았던 자가 바로 욥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욥한테 사단을 통하여 허락을 해버리고 끔찍한 환난은 욥한테 임했고 그 욥은 하나님께서 제시하는 어둠과 상상할 수 없는 영적인 장성한자로서 하나님을 알고 광명의 길을 발견케 하는 주님을 만나 자기와 같이 교제하고 대화하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진정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티과 죄 가운데 회개합니다. 그 여분 자기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었고요. 이제 막연하게 피상적으로 하나님을 알던 자가 아니라 이제 주님을 친히 뵙는, 그리고 주님이 걸어가시는 영원한 길과 사마의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서 영적인 풍요로움 속에서 하나님이 이끄신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간 자가 요비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주님은 친히 자신을 믿는 자에게 권면하고 권하고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행하는 이 모든 일은 나의 하는 일도 너희도 할 수 있도록, 또한 네가 나와 비슷할 수 있도록, 또한 네가 나를 따를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처럼 이제 나는 너를 알고 네가 나를 알게 되는 것이, 아, 내가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가 나를 아는 것과 같은 일이 되게끔, 그리고 내가 아버지 하나 된 것처럼 너희도 하나 되게끔, 하늘로서 오는 영광을 구하라. 이것이 바로 그 나라와 그 은이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예수를 믿는 자라면 성경에서 말하는 마땅한 길을 선택해야죠. 예수님은 그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를 직접 본을 보인 분이에요. 예수님은 이 땅에서 세상에 대한 풍요로움 속에 그 풍요로움의 복을 누리고 이 땅에서 살지 않았어요. 오히려 복받은 자라고, 또한 성도들이 당신은 복된 자라 말하는데도 복받은 자가 어떻게 고난 속에 들어가고 환난 속에 들어가고 끔찍함 속에 들어가고 십자가에 달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히 여김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저주받은 자의 죽음을 맞이하는 그 장소에 있습니다. 복받은 자가 왜 세상에 대한 사람들이 인식하는 복은 하나도 없고 그냥 저주받은 자의 모습뿐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 진정한 복을 받고 부활한 예수를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부활은 바로 예수님이 증거한 말씀을 증거하는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맞았지만 그 맞은 자가 말한 말이 확실한 확증된 증거가 됐어요. 예수님은 저주받는 자의 모습이지만 사람들은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정령을 도모하는 자들은 세상을 지향하고 천하만 영광과 부여함을 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말한 것처럼 그 중에 단 하나도 목숨보다 중요한 게 있었어요? 예수님이 친히 증거하는 거예요. 너희가 보고 있는 세계 중에 단 하나도 내 목숨보다 중요한 건 없다 하면서 십자에 달린 거예요. 그걸 하나도 지지 않은 네가 내 모습을 보고 있다. 왜? 나는 그 중에 내 육체의 힘과 능력도 내 목숨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중에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 없다는 것을 십자가에서 벌거벗음으로 그것을 낱낱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무덤 속에 들어갔고 무덤 속에 들어간 예수님은 다시 새 목숨을 얻어 새 생명을 얻어 부활에 나옵니다. 부활에서 나온 그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이 영원한 생명을 보라는 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만이 이 영원한 생명을 지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 생명을 주었고 그 생명을 줄 뿐만 나를 그 생명 속에 있게 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무덤에 들어가 그 생명으로 부활하여 제자들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만의 영원한 생명이 있음 같이 나도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는 자가 되었다. 아멘. 이렇게 예수님은 완벽한 세계, 완전한 세계, 확실한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생명의 부활은 내가 곧 길이요 진리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영원한 세계에 들어가지 못한대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네 힘과 능력은 안 된다. 네 뛰어남도 안 된다. 이 세상의 풍요로움과 풍성함도 안 된다. 오직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주님은 내게 접붙여 있으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 예수로 들판에서 영광을 주는 맞이한 아벨. 그 예수로 죽음 보지 않고 하늘에 오른 에노. 성경에 기록되는 그 인물들이 바로 나로 인해 있는 자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그날에 들어간 자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다윗이 세워졌고, 나로 말미암아 다윗이 썩음 보지 않고, 나로 말미암아 다윗이 음부에 버림받지 않는다고 고백한 것이 바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 하고, 세상에 그들이 나로 말미암은 자들이라고 자신을 드러내어 자신을 믿게 한 분이 예수예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나로 말미암아 그 성령의 기록된 자가 되었고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자가 된 것처럼 이제 전 세계 모든 영혼이 나로 말미암아 그러한 주인공들로 그러한 은혜 받는다로 세우려 합니다. 영광! 내 아버지는 참 포도나무의 농부이니라. 아멘. 보세요. 이게 바로 요한복음 15장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또 한 번 표현하지만 주님은 분명히 예수 믿는 우리에게 그것도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친히 말씀에 기록해놨어요. 이 세상 것 중에 단 하나도 네 목숨 다 죽은 거 없다. 거기에 연연하지 마라. 거기에 목매지 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입고 있는 것이 그들이 지니고 있는 것이 부럽냐? 다 아궁에 들어갈 자들이다. 그것을 부러워하지 마라. 내가 이 세상에서 아궁에 들어갈 자들도 잠시 후면 사라질 저 존재들도 내가 먹이고 이 표현을 하면 너일까 보냐. 하나님은 아버지며 우리의 목자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분이 나의 목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다윗은 자신이 양임을 표현합니다. 예수로 인하여 양이 된 자예요.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길을 가는 길은요 항상 내 영혼에 해가 임합니다. 방금 말한 대로 간단히 설명하잖아. 돈 문제, 가족 문제, 자식 문제, 자기 명예 문제, 자존심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명도를 행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이 손해보지 않도록, 내 정신이 해를 받지 않도록, 내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그들은 진리를 따르지 못합니다. 진리를 따르고자 할 땐 해를 받으니까 진리를 따르지 않고 오히려 포기하고 아버지 말씀을 믿고 십자가 지고 따르는 것을 멈추고 그 일에 해를 받지 않도록 연연한 자가 되어 마귀한테 속과 그릇되어 제갈길로 가므로 영적인 존재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는요 아브라함이 갔던 길을 갑니다. 주님은 그 아브라함의 행사를 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진리를 믿고 십자가 지고 진리를 따르는 자는 자신의 영혼에 해가 임합니다. 그 해를 받을 때 끊임없이 진리 가운데 빛 가운데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겉사람은 해를 받아 후패하나 나마다 죽음을 당하나 나마다 끔찍었구나 나마다 고난을 겪구나 내 속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그러므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영광.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가야 될 진정한 참된 길입니다. 주님은 말씀을 폐하는 삶을 살고 있는 존재들을 돌아오라고 합니다. 그들의 율법을 갖고 있고 교리를 갖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두루마리를 맡은 바 되어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며 절기 지키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자신을 의롭게 할 모든 신앙생활의 길에 서 있으나 그들은 진리조차 행하여 그 진리가 자신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말씀은 폐한 상태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한테 와서 네 겉모습은 깨끗하고 의롭고 덕행실은 좋다. 하지만 네 행위는 그 유전을 지키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행위다. 그리고 네 마음은 하나님부터 멀다. 그것은 뭐예요? 진리를 그 말씀을 쫓아 행하여 그 말씀을 자신의 영혼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진리의 길을 가지 않고 있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진리의 길을 갔다면 너는 접붙임 받은 내 가지가 되었으리라.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폐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따르는 자는 틀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자신께 응하게 하고 그 진리가 자신 몸에 이루어지게 해서 그 진리를 자신 안에 세우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르는 자에게 사도들은 편합니다. 너는 네 안에 진리가 세워짐으로 너희 안에 주 예수의 나타남을 기다리라. 그리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분의 계명을 지키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돼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분을 사랑하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는 거예요. 계명은 66권에 기록되어 있는 아버지의 말씀, 그 가르침, 그 권면, 그 부탁, 하나님이 인도하는 그 길이 다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그 계명은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고 그분을 위해서 이 땅을 걷는 거예요. 그 이것을 내 몸처럼 살아가는 것은 이웃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않는 거예요. 나한테 해를 끼치지 않듯이 상대방한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내 자신을 남한테 죽지 않게 하려고 그런 것처럼 상대방이 이웃을 보호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해하는 자가 되지 말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을 지키려면 그들은 반드시 진리를 쫓아 행해야 됩니다. 그 진리를 쫓아 행하는 자에게 주님은 자신을 나타내어 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진리로서 나타날 주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루어질 말씀이 이 세상에 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리고 그 진리는 말씀이고 그 말씀은 여러분들을 거룩하게 할 진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막연한 것이 아니라 암송할 말씀이 아니라 이제 그 진리 쫓아 그 구원의 은혜가 여러분 속에 나타나게 되게 할 진리를 쫓을 때예요. 성경은 너무나 영적인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가야 될 길에 대해서 명확히 명사하고 있어요. 지금 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그랬대요. 제가 길로 간 믿음 생활한 여러분 자신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욥기서를 보세요. 욥은 하나님께서 인정할 만한 당대 의로운 자였고 사람들이 칭송할 만한 자였고 그는 죄를 짓고 있지 않았어요. 근데 사단을 쳐서 주님이 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존재는 그래도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지 않고 거기서도 그가 주님께 너무 고통스러워 불만을 토할 수 없게 되는 육체의 본능을 지녔기 때문에 그러한 불만을 토했으나 하나님은 부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슨 죄를 지었기에 주님 만난 다음에 티끌과 죄 가운데 무릎 꿇고 회개했을까요? 본질이신 빛이신 영원한 생명이신 주님을 만나고 나서야 자기가 죄 없다는 것에 대한 그 죄악이 뭔지를 발견한 거예요. 이 모든 자에게는 주님을 시작했고 주님으로 끝났어요. 주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지닌 욥은 저 자신을 본 거예요. 난 결국 주님 앞에 아무것도 아닌 자요. 난 특기가 죄밖에 안 되는 자 아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행하는 모든 일에 내가 왈가왈부한 내 자신이 아버지의 무릎 꿇고 회개하고 자복할 일이 나이다. 그러한 자도 주님 앞에 죄인으로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이 눈에 보이는 죄가 아니라 진짜 죄악을 여러분이 아직 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죄악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 빛을 통해서 그 영광의 주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입니다. 진리를 따르는 자보다 거룩한 자는 없어요. 그래서 마귀는 그래서 해방하는 거예요. 이 땅에 진리가 세워지지 않도록 그 빛이 이 땅에 있지 않도록 그들은 빛을 제거하기 위해서 총 공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그 무수한 상황과 화살을 맞고도 예수님은 부활했어요. 그 화살에 온몸에 독이 퍼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짐처럼 돌변할 수밖에 없는 두 얼굴을 변할 수밖에 없는 가증한 자가 될 수밖에 없는 욕심을 낼 수밖에 없는 남을 짓밟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로 예수님은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한 독이 퍼져야 그를 죄 가운데서 죽게 할 수 있었는데 예수님은 뚫지 못합니다. 왜? 의의 흥배기 때문에. 그 원수랄 자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은 자기 마음 안에 어떤 어둠도 들어오도록 허락하지 않고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내립니다. 거기서 자신을 돌아봤다면 예수님은 죄를 졌을 거예요. 자신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해하고 있구나 하는 자를 해하려고 하는 독이 퍼졌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입어야 될, 우리 가슴에 붙여야 될 의의 흉배예요. 그래야 공중에 있는 악한 영들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선한 일을 하오리까? 말씀이 곧 선이라. 아멘!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 말씀이 바로 이 1절부터 이제 6절까지 읽어줄 내용이 예수님이 우리한테 부탁하시고 권면하시고 가르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믿고 따를 수 있도록 하게 할 말씀이에요. 이것은 이론이 아닙니다. 종교생활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 예수로 인해 풍성한 삶을 누리게끔 세상에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늘로서 오는 평안, 육체에 있는 데는 가난함이 오면 고통스러워 힘에 교화하고 돈이 없으므로 가난함으로 또 자기 몸에 병들어서 치도 못한다고 그들은 가난 속에서 고통을 호소합니다. 끔찍한 고난 속에 있던 자, 끔찍한 가난 속에 있던 자가 돈 문제로서 해결되고 나면 그들은 돈이 우상이 될 수밖에 없고
그 돈이 그들의 전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세상이 주는 평안이니까. 근데 성경에 정확히 명확히 기록된 자들의 믿음의 길을 가는 자를 보세요. 그들은 끔찍한 가난함과 헐벗음과 굶주림 속에서 세상의 평안은 얻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무는 평안을 맛봅니다. 자신이 믿는 그 예수로 인하여 그 끔찍한 가난 속에서도 자기가 죄를 안 져요. 그래서 바로 내가 내 주 예수께 접붙여 있는 거예요. 돈이 없으므로 병이 들었는데도 내 몸을 치료하지 못하고 내 몸은 고통을 따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덧붙여서 화가 임한 김에 더 임하여 차라리 내가 아프면 되는데 자식이 아픕니다. 그러므로 나의 끔찍한 가난함과 세상적인 능력이 없는 나는 그 자식의 병을 치료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보다 더 큰 고통은 없습니다. 근데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는 세상 의사를 돈을 의지하지 않고 거기서 놀라운 진리를 발견하고 놀라운 자신의 행함을 발견합니다. 가만히 묵상해보더니 주님이 바로 돈이 아닌 세상의 의사가 아닌 주님 자신만 의지하도록 이끄는 주님 만난 걸 깨닫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운 이끄심에 놀라운 인도하심에 자신이 그러한 자라서 사라지 못할 연약함 속에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주님은 눈으로도 안 아픈 자식 그를 향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마음은 찢어집니다. 하지만 그가 받을 축복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쁨으로 이루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상대방은 고통과 끔찍함 속에서 허덕이는데 하나님은 기쁨의 모습을 짓는다면 여러분들은 너무하신 하나님이 아닐까 그럴 겁니다. 그게 육체예요. 그런데 영적인 존재는 하나님의 미소를 보고 소망이 넘치게 합니다. 왜? 우리에게 임할 장래와 부여함을 하나님은 미리 보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하죠. 이렇게 우리는 여러 가지의 결과를 만날 수 있어요. 거기서 여러분이 육체를 본다고 본능에 충실하면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장소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도를 행하는 하나님의 종은 친구라고 그랬어요. 아무도 깨닫지 못한 자에서 이러한 진리를 발견합니다. 돈이 아닌 주만 의지하도록 또 세상의 의사가 아닌 하나님을 의사로 의지할 수 있도록 그 세상에서 구해달라 하지 않고 주님께 구해달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나님에게만 모든 걸 맡기도록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을 쫓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세우는 이끄는 성장시키는 그 놀라운 주님을 발견합니다. 그래야 그 영혼 속에 그 어떤 신도 그 어떤 것도 우상이 될 수 없어요. 우리에게 우상이 있다면 표상입니다. 표상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멘! 그러므로 이 말씀은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로 내게로 돌아오라는 주님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은혜를 통해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제갈길이라는 존재인 것 그 나라와 의를 구하지 않은 존재인 걸 깨달을 겁니다. 깨닫는 자는 돌아와야 됩니다. 다시 본향으로 다시 그 복음으로 자신을 그 반석 위에 그 말 복음 위에 그 말씀 위에 자신을 세우고자 그 복음 그 반석 그 구원의 말씀에 주철박아 자신을 세워 이제 어떠한 비와 청소 바람으로도 돈 문제 환경 문제 어떤 문제 죄를 짓게 할 모든 문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그나 우러나 흔들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무너지지 않고 진리 따라 행할 순자가 되도록 그렇게 되게 할 주님께로 돌아올 자 되는 거예요. 육체에 있을 때는 영적인 걸 모르나 이제 주께로 돌아올 때는 그 영적인 것을 알게 되어 영적인 존재로서 영적인 장성한 자로 성장케 하는 하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영을 쫓아 모든 걸 영으로 볼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비와 창사와 바람이 불어도 그 집에 무너짐이 없어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죄를 졌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욕심냈어요. 주님 용서하세요. 그들은 그러지 않습니다. 죄를 질 수밖에 없는 곳에서 오히려 담대하게 선포하며 담대하게 일어서며 나아갑니다. 그 존재 입에 회개가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어쩔 수 없다는 핑계를 대는 육체의 본능의 연약함에 항상 자신을 숨겼던 자들이 이제 초월하여 주 앞에 나갑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잘 보세요. 연약함이란 육체 핑계 뒤에, 본능이란 육체 핑계 뒤에 숨겨 진리를 어기고도 공의를 굳게 하고도 하나님 말씀을 쫓지 않고 진리를 따르지 않아도 괜찮다는 자신을 위로하는 거짓된 연약함 속에 속고 있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내가 이 육체에 있는 한 영원한 생명 가운데 그 진리 가운데 살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한 자들이 성경책에 기록된 자예요. 그래서 그 육체를 초월합니다. 그리고 본능에 충실한 그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그리고 진리만 쫓았던 그 육체를 잊고 육체를 초월하여 진리를 쫓았던 그 예수와 함께 자신의 영혼을 일으키는 주님 만납니다. 아멘! 반응! 반응! 치열! 주님은 바로 예수께 접붙여 있는 이 영혼들의 농부입니다. 그리고 목자도 되고요. 결국은 여호와가 목자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여호와의 가르침만, 그분의 권면만, 그분의 교훈만 따라야 돼요. 그 교훈대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끌 겁니다. 그 가르침대로 따라 살도록 주님은 이끌 거예요. 인도하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고 있던 우리의 죄악의 모든 모습에서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영원한 생명 속에서 그 생명 안에서 행할 수 있도록 영원토록 빛 가운데 행하도록 대기할 그분이 자신의 영원한 목자가 되는 거 알아요? 그 집은 여호와의 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는 그래서 진리를 믿고 복음을 믿고 말씀을 쫓는 자들은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합니다. 종교적 믿음은 입술은 신하나 행위는 부인하는 삶이에요. 하지만 지금 들은 말씀대로 주께 돌아와 그분의 사랑함으로 그 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 그 말씀을 쫓아 그 진리조차 행한 자가 되어야 되고 그 진리조차 따라 행하고자 하는 여러분들에게 육체를 초월할 여러분의 자신을 초월할 모든 여건을 만나게 될 겁니다. 그때가 여러분이 주를 온전히 믿고 믿음 보일 때, 그 믿음 보일 때가 종교적인 믿음에서 죽은 믿음에서 벗어나 이제 산자의 이름 속에 믿는 믿음 안에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한테 명시합니다. 나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나님이라. 그래서 이렇게 풍성한 진리의 나무가 되도록 우리를 농사지을 분은 여호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앞으로도 영원히 살 것 같으면 그 양의 목자는 여호와 한 분밖에 없어요. 이것이 진리예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이루어지게 하는 겁니다. 이 은혜를 믿는다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이 본체, 하나님의 참말씀, 즉 여러분 성경 읽고 있는 말씀, 이것을 애우는 자가 아니라 애워서 아는 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이 그 예수에 대한 믿음을 보이는 자요, 부인하지 않는 자요. 그들은 바로 산자의 이름을 가져서 자신의 영혼을 살리는 자입니다. 종교적 믿음은 믿음을 보이지 못하지만 영적인 존재, 주께 돌아와 말씀을 쫓아 행하고자 하는 자는 믿음을 보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라면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이 말씀에 있어. 이 구원의 말씀에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이 생명의 말씀을 영접하고도 이 말씀을 갖고도 너희는 어찌하여 그 말씀을 쫓아 그 거룩한 열매를 성령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자가 되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될 가지예요. 우리는 말씀이 있어 있는 존재고 우리는 말씀을 쫓아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쫓아 살지 않는 삶은 다 버림받는 삶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명확히 표현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물은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않는 가지는 이 질 따라 살지 않는 자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버리고 물을 가시를 맺는 가지는 더 가시를 맺게 하래요. 이를 깨끗게 하십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이 아닙니다. 목회 성공하는 길도 아니고 성도로서의 이상 사람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명예를 얻는 세상에서 인정받는 자가 되는 것을 얻는 길이 아니에요. 진정 예수를 제대로 믿는 자는 자신을 날마다 깨끗게 할 주님을 만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믿고 복음을 쫓아 그 복음에 믿음 보이는 자고 믿음 보이는 자는 날마다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영혼의 구원을 얻음을 발견합니다. 자,
그리고 그 진리를 따르는 영혼은 또 내가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죄를 질 수밖에 없는 여건 속에 주님이 그 죄로부터 나를 건지고 또 건지고 또 건졌다는 고백이 나오게 주님은 그들을 이끕니다. 이것이 주를 믿는 자에게 일어날 현상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깨끗이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깨끗이 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영혼을 깨끗이 하여 하늘의 열매를 맺기라는 아버지 은혜가 진짜 복음의 길이에요. 그래서 바로 이어서 예수님은 표현합니다. 지금 1절은 참포도나무, 아버지는 그의 농부라 했고 예수님은 자신이 참포도나무고 너는 나로 인해 있게 될, 나로 인해 열매 맺을, 나로 인해 깨끗게 될 나의 가지라는 거예요. 네가 나한테 접붙어 있으면 아버지는 우리의 농부, 목자가 되리라. 이렇게 성경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주께로 돌아갈 진짜 모습이에요. 이제라도 깨닫고 온전히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쫓아 그 말씀에 대한 믿음 보이는 여러분이 되어 이 길을 간다면 그 말씀은, 그 진리는 여러분들을 반드시 거룩하게 할 겁니다. 그러므로 3절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주님이 일러준 말씀은 혼탁한, 혼잡한, 복잡한, 세상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혜와 지식을 가져서 혼잡해 있는, 더러워진 여러분들의 영혼을 깨끗이 하게 하는 말씀이에요. 결국은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들을 깨끗이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깨끗하지,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깨끗이 한대서 그것은 깨끗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을 여러분 자신이 깨끗이 한다면 2000년 예수님이 와서 네 장가 대접은 깨끗하다 하는 그 깨끗함이지 속사람을 깨끗이 한 깨끗함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겉사람의 의로움과 겉사람의 풍성함으로 남을 구제하지 않았어요. 네 속에 있는 걸로 남을 구제하였지. 그리고 여기서 깨끗하다는 깨끗함은 바로 속사람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낸 자는 네가 믿지 않으므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곳이 없고 내 말이 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은, 내가 말한 내 말이 네 속에 없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낸 자를 네가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 말이 네 속에 있지 않다는 것.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속사람을 깨끗이 하는 분이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겉도 창조했으니 속도 짓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영적인 주님이 주시는 영의 말씀이다. 그러면 육체가 아무리 뛰어나도 육체는 무익하니라. 영혼 살리는 것이라.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4절로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나마다 네 귀로 나에 대해 듣고 있고 이 길을 걸었던 내 안에 너는 걸어라. 나도 너희 안에 걸리라. 네가 내 안에 건다는 것은 네가 나로 행한다는 거 아니냐. 네 육체의 본능을 따라, 네 자존을 따라, 네 생각을 쫓아, 네 마음을 따라 네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또한 세상 사람들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내 안에 거하여 행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제 너로 행하지 않고 나로 행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 안에 거리라. 아멘. 지금 이 표현은 얼마나 놀라운 표현이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있다. 그리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다고 그걸 알고 말씀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나는 그분이 없으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른 말도 그분이 이르신 말 그대로 내가 너한테 전하는 것이고 그분이 내 안에서 너희한테 그 일을 하고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말하면 그분을 내가 너한테 증거한 것은 그분 없으면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예수님 편하여 하나님께만 온전히 영광 돌리며 행했던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런 예수님처럼 지금 예수님은 바로 그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 예수님이 되게 하려고 그래요. 지금 이 4절의 표현은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만 있고 해성님이 예수만 있던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은 이제 아버지가 내 안에 거한 것처럼 나는 네 안에 거할 네 하나님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아버지 안에 거한 것처럼 너 또한 이제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된, 네 구주가 된 너는 내 안에 거하고 나는 네 안에 거하게 되는 일이 또 같은 형상으로 소화하게 될 은혜가 너한테 임한 것이라.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없죠. 너희도 하나님의 열매라. 나는 바로 그 하나님으로서 너한테 온 것이라 하고 예수님은 지금 정확히 표현합니다. 그리고 내가 안에 거라 나도 너희 안에 거리라. 가지가 이 포도나무에 이 말씀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진리에 붙어있지 않으면, 이 복음에 붙어있지 않으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는 것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럴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 너는 내 안에 거라. 그러면서 5절로 주님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라.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5절로 완벽하게 표현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주님은 여러분들로 자신 안에 거하리. 그리고 내가 저희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은 그 안에 거하게 된 자는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4절 5절의 내용은 2000년 전 예수님과 같은 형사로 환자가 나올 걸 표현하고 있어요. 주님 표현합니다.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있어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많은 과실을 맺어서 벌어야 하늘의 영광에 오른 것처럼 이제 2000년 전 그때와 같이 이제 내 안에 거할 수 있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듯이 난 네 안에 거할 수 있는 구원자 하나님이 되었으니 이제 내가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 이 모든 걸 생각한 것처럼 너 또한 나로 인하지 않고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나오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은혜 받은 자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였습니다. 내게로 돌아오시어다. 이전에도 우리는 죄악으로 물든 이 세상으로부터 주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어디서 잘못됐는지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믿음 생활 속에서 어떤 그릇된 죄악으로 갔고 우리가 얼마나 그릇된 삶을 살았는지를 또한 세상이 이렇게 제약으로 왜 만연했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깨달을 수 있어요.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주께로 돌아갈 때입니다. 주님은 주께로 돌아오는 자를 탕자의 비유처럼 달려나가 여러분들을 맞이할 거래요. 예수님이 하나님 없이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우리 또한 예수님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되게 안 돼요.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 한다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님과 한달 수 있는 이는 은혜를 이루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로서 예수님이 나왔듯이 예수님의 은혜로서 나올 자들이 나올 거라고 성경은 이미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바로 이어서 6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들을 모아 불에 던지니라. 이 세상을 보세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고 그분을 말미암아 행치 않고 그분에게 대한 온전한 믿음 보이지 않으므로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마음 상하고 속상하고 괴로움과 쫓는 삶 속에서 사람들이 죽을 맞이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은 죽을 때 죄 가운데 죽고 본능에 충실하여 하나님의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없는 자가 된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모아다가 불에 사르는 장소가 지옥입니다. 그리고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마지막은 지옥에 떨어질 불사름이지만 주님은 마지막 날에 이 모든 가지를 모아서 하나님의 그 불에 대산론이고 후서에 기록되었듯이 불같은 말씀이 하늘로 와서 그 모든 것을 가지의 불순물과 모든 그릇됨을 다 태워 불태운 날이에요. 자, 이것은 바로 마지막 때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선 예수님을 벗어나선 사람들은 다 그릇되어 제갈 길로 잘못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고도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짓밟히고 자신한테 짓밟히면 고통스러워 못 사는 게 우리 현실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예수께 접붙여 있지 않고 예수 하나 있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었다면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고통 속에서도 주님이 주는 평안 속에서 육체의 고통을 그렇게 많이 치우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육체가 조금만 해를 받아도 못 견딜 정도입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은 이제 사람들한테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이며 짓밟히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민자들 보세요. 이 사람 저 사람한테 치우고 흥분하고 싸우고 다투는 모습 그리고 자신의 눈이
사람들을 정죄함으로 자신의 영혼을 짓밟고 해하고 일그러뜨리는 삶을 살아 괴로워하는 영혼들이에요. 이게 밖에 버려져 사람들한테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에요. 예수 안에 거하지 않냐므로 깨달자 깨달을 셔다. 이제라도 주님께 돌아올 셔다. 예수 나오죠. 아멘. 난 여러분들의 시편 기자 23편 실체가 되길 바라요. 아니 여러분들은 지금 그 실체들이에요. 그리고 믿고 행할 때입니다. 이제 믿음 보일 때. 이제 믿음 안 보이고 잠자고 있었던 여러분 자신들 보이죠? 믿음 보이지 않으면 이 말씀은 여러분 영혼은 헛되이 대기한 자가 되고 믿음 보이게 되면 이 말씀이 여러분 땅에서 하나도 헛되이 되지 아니하리라. 어떤 멋진 그리스도인 아버지 말씀 헛되이 되지 않게 하는 여러분들 간절히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 허락하시 역사심을 감사합니다. 진정 우리 모두가 아버지께 온전히 영광 돌리며 아버지의 은혜를 헛되이 않고 온전히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여긴자 중에 다음에도 실족치 않고 주를 믿음이라 떠져나지 않고 아버지 영광 중에 발견되는 이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